괜찮더라 이런 생각이고 벨베스 LPL에서는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네, 바로 최근에였거든요. 네, 물론 벨베스 때문에 이긴 경기는 아니었지만 네, 그 중요 순간에 네, 중요 순간에 네, 내 손을 잡아라.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손을 잡아라. 아, 그럴 때는 역시 벨베스를 묻히면은 어떤 요리가 될지 아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은 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텀도 사실 사고가 나서 그렇지 이 구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베릴도 데프트도 더 신경 쓸 겁니다. 그리고 아트피오라 구도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오히려 저랩 때는 아트가 더 유리한 구도가 나올 때도 충분히 있거든요. 동가 1레벨에 네. 상대 귀찮게 해주고요. 무서울 게 없거든요. 네. 강타 써라. 그래도 계속 있다가 실제로 상대가 2렙 찍고 반격하면 또 난리 날 수 있어가지고 네. 적당히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또 정글이 지금 정글을 오히려 지금 피오라를 갱킹 라인 갱킹 낚아보겠다 예.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노브가 전멸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챘고 예. 드래곤 쪽으로 회전을 이제 예. 다 같이 나가는데 2000 사일런스가 순간이동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턴이 좀 밀렸죠? 맞습니다. 네. 먹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디어맥스 자, 웨이브 싹 정리를 하고요. 자, 사일러스가 예. 앞으로 가면서 골드를 가져가겠죠. 네. 자,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냥 한번 노리겠다인 네. 것 같은데 오히려 오공을 토스하면서 다음 번 맞고요. 그래서 다음 두 번 맞고요. 와! 맞았어요. 됐다. 심지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나면 언덕까지 끌어내. 야! 우와! 이거는 크게 터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압박하고 있다가 사람도 두 명을 잡아요. 먼저 도부가 예. 근데 표시가 안 줄 거다. 표시가 안 줄 거다. 예. 약간 벗기고 있어요. 벗기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응수각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는데 예. 일단 전멸은 있고 예. 못 써. 일단 이거 맞은 순간 엇박이에요. 엇박 예.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뺐습니다. 카일 기준. 그리고 아무리 나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 사거리긴 아지르 상대로 부여인 아지르 상대로 대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 팔길이 진짜 강조 적극 말씀하시죠. 다 같이 모였어요. 두한 팀의 얼굴 드림입니다. 밤기 그냥 이걸 열받게 피오라가요? 피오라가 탑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싸우려면 피오라를 불렀어야 되는데 피오라가 순간 이동도 없고 좀 애매했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예 가운데가 비었던 겁니다. 미드 2차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피오라가 탑 압박하기에는 지금 예. 미드를 뚫은 아트록스가 그래서 아트가 그냥 적당히 거리만 재고 있으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사일러스까지 와요? 이러면 뭐 싸우겠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럼 킹겐 일단 날개는 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순간이동까지 예. 썼으면은 더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 상대가 약간 저항할 것 같으니까 예. 리브 샌드박스도 좀 더 윽박지른 느낌이 있거든요.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예. 타워가 없어요. 예. 아, 야, 예. 일단 피하긴 했습니다만 예.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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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거 만발했죠? 아니 죽이려고 때리는 거? 그렇죠. 지금 급성장에 전멸 썼어요.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빠지는 그 돌풍의 무빙이 예사롭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다 보인다. 자 여기 제니예요. 근데 제 타워도 없네. 신성한이 제일인 줄 알았지만 신성하긴 그게 어느 시대냐? 여기 전쟁터야 전쟁터. 그래서 루시안도 오긴 하는데 여기서 끝나겠죠? 예. 그래서 적당히 여기 누가 지병할 제카? 제카? 이게 다 범벽이에요! 범벽이에요! 이게 연계가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데미지가 전멸 빠졌어요! 전멸 빠졌어요! 그리고 사이러스가 너무 도망을 잘 갔죠? 이게 빅베를! 근데 카이리 오히려 카이리 오히려 빅베를 크게 넘어가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사이러스가 여기 기본대 위험한데요? 중간에! 리브 샌드박스! 오히려 당근으로 이거 뒤잡는데요? 이거 뒤잡는 건데? 예 여기 타워였죠? 그럼 이거 DRX 바로 못 치죠? 너를 심판해라! 빛의 빠른 쪽 몇 명이 그때는 몇 명이 너라도 죽여야겠다. 바로는 모르겠고 너라도 죽여야겠다. 부부까지 신겐 일로 와. 너라도 죽여야겠다. 아 세일도 쓰고 신겐 어딨어? 예. 아, 물의 감옥이라도 못 뛰어. 너라도 죽인다. 찍. 와. 야 루시안 잡은 것 같은데? 루시안 잡았어. 나 이거 런할게. 이거 호응이 중요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이러스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바로 호응이 안 돼요. 예. 아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크로코가 갇혔는데요. 약간 고립됐고. 예. 네, 고립됐고 클로저 빠져야죠. 이러면 크로코를 버려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임무 실패했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도 뭐 나름 좀 밀어내고 있는 모습. 결국 크로코가 하나 뭐 더 먹고 죽자. 예, 웬만하면 제리한테 킬 주고 싶을 텐데. 아예 너무 왔어. 약간 페이크 하면서 도망갈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예. 네, 뭐 상대가 또 들어올 때 역으로 자리 바꾸면서 그렇겠죠. 예. 네, 뭐가 됐든 그럼 또 전멸도 빠진 거고요. 예, 손목값 좀 있었으면 더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게임만 했는데.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아트로스죠? 어, 집 끊을 수 있나요? 걸렸어요. 끊었어요. 걸렸어요. 클로저가 전멸만 했기 네. 때문에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킹겐을. 그때 또 나미가 먹었어요. 네. 네. 오히려 좋아요. 그렇죠. 치유 감사 아이템 가면 됩니다. 나미의 아이템이 루시안과 합쳐지니까 일단 포지션을 계속 보죠. 여기 특정이 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용을 어디로 뒤로 제리는 벽을 넘어와요. 50부터 죽여라. 네. 제리는 벽을 넘습니다. 50. 에 이거 50이 살 수 있나? 이거 50 가죠? 앞장 한번 어떻게든 끌어내야죠. 아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집에 그대로 제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럼 세자를 잡았고요. 네. 그다음 제가 제가를 잡았나? 제가 제가 뛰어 들어가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그다음 대포트가 벨드리에요. 그래도 도부가 손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 사일러스가 집 갔다가 순간 이동 오나요 혹시? 그리고 미니언들도 이제 타격하고 있고요. 자 도부가 과연 보이나요? 도부가 아 도부가 부터 도부가 그래도 이거 또 최대한 드리블 남이 있어. 그러면은 포탑 하나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인원수에서는 한타에서 이득 받. 그렇죠. 근데 체력 관리나 예. 피해 상황에서는 DRX도 할 말이 많거든요. 아, 결국 그러면 용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피오라를 원다에도 못 막아야 돼. 나비가 캐리라인이 죽더라도 나머지가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 네. 싸워요. 루시안 보완. 이건 가야 돼요. 이러면 그래도 이 다음에도 한타가 되나요? 소찬사로 일어났고요. 클로저가 날뛰긴 하는데 클로저가 아주 결국에 네 번째 사라졌대요. 다운. 그러면 이거 제대로 DRX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도구 끝까지 에이스거든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또 다시 옥광입니까? 네, 멕시코 가는 게 쉬울 줄 알아. 그렇죠. 4,5세트 생생! 이거 한번 간다, DRX! DRX 엄청난 저량 나옵니다! 와, 이거 막판님 힘이! 왕자님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좀 앞에 있겠죠. 예. 이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아, 유리한 상황이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프린스가 아, 쌍둥이로 진작에 날아갔었죠. 그래서 결국 데프트 501! 우와! 가보자, 끝까지! 멕시코 티켓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넥사스 깨면서 DRX 2대1로 만들어놓습니다. 7대! 상황에서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 지형 선택권이 있잖아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로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꽤나 일방적으로 그래도 득점하면서 유리한 예. 흐름이긴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리브 샌드박스의 반격도 나름 매서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골드 기준적인 V자 계곡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온통 파란색이긴 합니다만 리브 샌드박스도 받아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옥곽 갑니다. 또 쉽지 않네요. 그 부금 예. 예, 또 나오면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실버 스크랩스 예. 네, 이쪽에 딴 봐도 되긴 해. 뭐야? 피오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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